저는 강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강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거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저한테 질문을 가장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 강사님, 저도 지금 직장인인데. 저 전업주부인데, 아, 저는 지금 은퇴한 사람인데요. 강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일일이 다 답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을 이번 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사가 되려고 하신다면, 왜 강사가 되고 싶은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강사가 되고 싶은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렸을 때요, 말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고, 또는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발표하면요, 그때 되게 자신감이 있고 좋았었거든요. 그때 기억을 살려서 제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강사를 한번 해볼까, 강사님 영상 보고 좀 생각이 들어서요.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제가 그동안 전업주부로서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전업주부이지만 저 나름대로의 독서도 해보고, 부동산도 해보면서 이런 노하우들을 강의를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각자마다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내가 왜 강사가 되고 싶은지부터 먼저 정의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의 정답은 없지만 단순히 뭔가 강사로서의 겉모습, 뭔가 번지르르 해 보이는 그런 모습만 꿈꾸신다면 사실 그거는 현실과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 특히 강의를 막 시작하는 시점에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원이나 어떤 소속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당장 퇴사를 하고 강사를 준비한다. 사실 그것을 추천하진 않고요. 사이드 잡으로 좀더 내려놓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강사라는 업을 시작을 해보시거나 도전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고민을 하시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내가 어떤 분야로 강의를 할 건지 정도는 분명히 자리가 잡아 있으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저 강사가 꿈이에요가 아니라 저는 이런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는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그렇다면 어떤 대상에게 이 강의를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강의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딱 정확하진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정도까지도 좋아요. 내가 뭐 부동산 쪽의 강의, 내가 독서법 강의,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방법 강의, 부모 교육 강의 등등 좀 포괄적이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자신 있고 또는 내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해봤어요 라는 정도의 컨텐츠가 자리 잡아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 컨텐츠를 누구에게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강의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강의 대상이 저는 그냥 다요. 누구에게나 다 도움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는데요. 저는 그 답변은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강사로서 강의를 할때내 대상을 먼저 고려를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 같은 부동산 강의를 하더라도, 그 강사님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50대 중년들에게 필요한 부동산 강의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집한 채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강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집 여러 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수 있는 강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청약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강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2030 젊은 세대층에게 필요한 부동산 강의가 된다면, 완전히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타겟을 잡는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강의 대상의 타겟군을 조금 좁혀갈 필요가 있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저 그냥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강의는 누구나 들어도 돼요. 라는 거는 누구나 들어도 좋지 않아요.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그 다음으로는 강의 대상을 잡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이제 보완하고 내용의 깊이를 만드셔야겠죠. 그 깊이를 만드는 건 사실 이 영상 하나짜리로 설명드리기는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으로 한번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가 이제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강의안을 만드시고요. 그 강의안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 이 과정이 사실은 이렇게 말로만 쉽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좀 간략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성이 되면 어떻게 강의를 시작해야 되냐? 그게 오늘 핵심이잖아요. 강의를 시작하는 플랫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클래스 101이라는 것도 있고요. 크몽,
차링, 숨고 이런데 요새 익숙하시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강의할 수 있는 많은 무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들을 자주 가보세요. 그리고 어떤 강의들이 있는지, 미리 나와 있는 다른 강사님들 강의가 어떤 것들이 있지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 모니터링도 해보시고 벤치마킹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타겟군이 30, 40대 여자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강의다. 그러면 부동산 강의를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플랫폼 강의가 어떤 게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부동산 강의가 어디 플랫폼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어떤 곳은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왜 없지? 왜 이렇게 많이 있지? 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시고 그 플랫폼 중에서 내가 어디서 나의 무대를 첫 시작을 할 건지를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시작이 클래스 101이었어요. 클래스 101이라는 플랫폼에서 저는 첫 시작을 온라인 강사 되기라는 수업을 만들었고요. 미리 이제 영상 촬영 해놨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뭐 대박으로 많이 팔렸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성과는 아니지만 꾸준히 조금씩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해보니까 아, 저처럼 이런 강사 되기 온라인 강사 되는 법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강사 되는 법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는 컨텐츠는 클래스 101이 적절했는지 트몽이 적절한지 숨고가 적절한지 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클래스 101에서 그냥 바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유저가 많다 그래서 거기가 나한테 또 적합한 플랫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저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내가 선택한 타겟 대상들과 모여 있는 유저들의 채널이 맞는지 그런 매칭을 한번 시켜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클래스 101 같이 미리 촬영해 놓은 것들을 올려놓는 방식도 강의가 될 수 있지만 크몽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것들을 올려서 신청이 되면 1대1로 줌으로 만나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요. 또는 숨고 같은 경우에도 뭐 직접 만나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요새 너무 온라인, 오프라인 제한 없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 강의 할지 오프라인 강의를 할지 정하신 다음에 한번 원데이 클래스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쪽에 가정주부,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공부하는 방법 그럼 본인만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잖아요. 육아를 하면서도 이렇게 공부하기, 남는 시간에 이렇게 하기,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배우기 이런 식으로 나만의 경험과 노하우와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공감하고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을 컨텐츠를 쌓은 다음에 원데이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데이 클래스를 처음 하게 되면 너무 떨릴 거예요. 뭐 그리고 솔직히 돈이 많이 되진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 돈을 떠나서 내가 이 강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는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수도 없이 많이 해보시다 보면 축적이 생기고 노하우가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강의의 완성도가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무료 강의든 또는 적은 금액의 강의더라도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신랄하게 많이 들어보세요. 어떤 게 도움이 되셨고 어떤 걸 보완을 해야지 더 좋은 강의가 될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여러분들의 강의에 계속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완성도 있고 만족도가 높고 재수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천이 되는 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 플랫폼으로는 뭐 클래스 101, 타링, 숨고, 크몽, 뭐 클래스 톡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뭐 야나두 클래스, 스킬업 라이브, 해피칼리지 등등 있습니다. 저도 처음 클래스 101 그리고 해피칼리지라는 곳에서도 하고 있고요. 현재는 크몽 에서도 제 강의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1대1로 라이브로 만나는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신청하게 되면 저랑 채팅을 통해서 줌 링크를 주고받고 만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요. 어느새 외부에서 강의가 의뢰가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강의의 무대들이 점점 넓혀지기 때문에 내가 강의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첫 번째 컨텐츠를 명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대상을 타겟을 정하신 다음에 컨텐츠와 또 강의안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강의를 시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완전히 무료 강의도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한번 배포를 하거나 자료를 보여드리고 또 강의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서 아 이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구나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좀 보완을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것들을 쌓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어떻게 시작하지? 라는 고민이 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